한번 정면 아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자진에 합류했지만 이제는 신념을 위해 일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소심하지만 할 말은 할 줄 아는 강단을 가진 호! 하는 모습도 좋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오른쪽도 호! 예! 파이팅! 파이팅! 정순영 씨만의 설득력 있는 연기. 많은 고자진들이 실수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정치인 손희석 역으로 변신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나요? 예. 다음으로 정웅인 씨. 정웅인 씨는 돈이 신념이 되어버린 야비한 보좌관, 보좌관 고성환 역을 연기합니다. 혹시나 왼쪽부터 네, 손만 해주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비례대표 초선 의원 강선영 역을 맡은 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에서 호기롭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송희석 의원실 인턴 한도경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선영이란 인물이 고민하는 지점이 뭔지, 선영이가 느끼는, 선영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가만히 조금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의 지문이 생기고 그리고 이해가 가고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제 힘이 생긴다면 그런 모습에서 조금 정확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 계속 선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느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민아 씨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 김동준 씨가 너무 신민아 씨를 애틋하게 쳐다보시는 거 아닌가요? 예. 팬미팅인 줄 알았어요. 예. 눈빛이 너무 아련해서 예. 신민아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김동준 씨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애틋해서 좀 나를 쳐다보나 그랬는데 신민아 씨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사실 촬영장에서 많이 못 빼가지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못 빼거든요. 오늘이라 많이 보려고요. 네, 한동경이라는 역할은요 포스터에 보시면은 올바른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신념을 믿고 정치라는 곳에 또 국회 의원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순수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배님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호흡은 어떠냐. 저희 전체 리딩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고 집에 와서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배님들 뵙고 리딩을 해보고 또 촬영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선배님들을 많이 따라가요. 정말 인턴이 이제 선배님들, 상사분들 따라가듯이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배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연기 후 케미가 어떤지 괜히 그냥 하루하루 즐거우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신민아 씨를 진짜 촬영장에서 배우 신민아가 아니라 제가 모시는 의원님으로 항상 진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야 좀 연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래 좀 더 친해지면서 하여튼 뭐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면을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